아들하고 송편 만드니 옛날 생각 나시겠네. 그래갖고 단칸방에 다섯 식구 살면서 그래도 그간에도 행복을 찾았다 내가. 그럼요. 아, 너 너무 이쁘게 행복 다리 밑에 있어도 웃음소리 난다 안카나 옛날에. 진짜 애가 있어. 그래도 그거 살면서 또 행복 있고 희망을 걸고 살았다고. 맞아요. 아니 은영 아빠는 옛날에 저 유리말 할 때 어땠어요 어머니? 유리말 할 때 하도 늦대 애가. 이 병 몇 살이지? 어, 나이 알지? 몇 살이고 이런 모르긴 아무 말도 안 해. 네 살, 다섯 살 먹었을 때도 네 살, 다섯 살 큰다고. 그렇죠. 다섯 살 손을 못 하는 거야. 진짜? 그러면은 걱정이 되노. 그렇지. 지능이 떨어지나. 아, 늦대 가지고. 그때는 어렴풋이 기억나는 몇 가지가 하여튼 나이하고 이름을 물어보는데 모르겠어. 아, 물어본 기억은 나나 보네. 숨었던 기억이 나지. 아, 창피는 한 거야. 숨었나 보다. 아니야, 모르는 거야. 몰라. 아, 진짜 몰랐어? 모르는 거야. 늦대. 먹는 건 또 얼마나 잘 먹는지. 아, 많이 먹고 나이 모르면 좀 답답은 했겠다. 걱정이 되지. 답답이 아니라. 아니 걱정되지. 많이 먹어 애가. 많이 먹는 거 좀 더 위험하거든. 많이 먹고. 그 배가 여기 기가 나도록 먹는 거야. 기가 나. 밥 숟가락이 너무 커가지고 이거를 쑤시자. 이거 만날 뻔거 해가지고. 그때부터 먹는 거에 관심이 많았네. 아, 욕심만해. 그래가지고는 맨날 먹여놓고 물어보거든. 아, 너 기분 좋게 해놓고 해야 될까? 얘가 물 끓인 다 먹여놓고 내 거 다 기억하고 있다. 이 병 몇 살이지? 어이, 나이 알지? 몇 살이고? 이런 모르긴 뭐야? 뭐야? 모르는데 그냥 모르면 어떡해? 애일 갈치 줄게. 내일 갈치 줄게. 이런. 아, 귀여워. 그러니까 말은 잘했네. 그러니까 면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상황이. 모른단 말이야. 네. 모르는 걸 물어보면 답답하지.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는 거지. 아. 근데 이제 몇 살이냐고 해서 모르면은 네 다섯 살이다 뭐 이렇게 알려줬을 거 아니야. 알았지. 가르쳐 주지. 근데 기억이 안 나. 다음 날 까먹어? 열 분 수 백 분도 더 갈게 좋게. 솔직히 걱정할만 하네. 그저 걱정할 만하다. 그래서 자꾸 만장굴 왜 오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얘 그때 너 나처럼 되면 안 된다. 네, 그때 우리 엄마가 몽둥이 딱 들고 때리면서 가르쳤어. 내가 다섯 살을 외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앞길이 막막하지. 네, 진짜 막막하지. 진짜 막막한 게라 캄캄한 밤중 되는 게라. 그랬구나. 그러니까 자식들을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야, 아무것도 몰라. 하여튼 모르고 있는데 하여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내가 기억나는 거는 아버지가 그 재생용지 회색용지에다가 가가가가가 나나나나다 다다다다를 그냥 똑같이 쓰는 거야. 그다음에 저기 뭐야 아버지 이름, 내 이름, 엄마 이름을 한문으로 써서 한글로 써주고 한문으로 써서 하여튼 긋는 거야. 똑같이 그리는 거야.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치, 그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공부라. 그게 공부가 된 거지. 할아버지는 이렇게 자상하게 가르쳐준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잘 가르친다, 야무지게. 네, 막 그래. 그랬을 것 같아. 그리고 선생님이니까 많이 가르쳐봤을 거 아니야. 특히나 정말 자기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네. 참 잘 가르치죠. 할아버지 무섭진 않으셨을 것 같아. 뭐 무서웠던 기억은 안 나. 그러니까 안 그러셨을 것 같아. 그러고 이제 여섯 살 먹었는데 장날이라 그래 자꾸 가자 지금 따로 간다 그래. 당연히 근데 좀 재미있기도 하겠다. 재미도 있고 여러 가지 막 팔고 뭐, 이러니까 어. 엄마 이랬더니 저거는 뭐 저건 엄마 하동 계셨더만 엄마 저건 하동상이네 이러는 거라. 부치가 이제 말로 하는 거야. 그러다가 어떠 싶어서 놀래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네 몇 살인데 이제 나이는 아나 이러니까 엄마를 따라오고 있더만 또 가만히 이렇게 생각더라고. 유리 눈 깜빡거리듯이 깜빡거리듯이 생각더만 어살이다 이러는 거라. 여살이야.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렇게. 그 요새 누룩이 말만 잘하지. 그때 못한 말 뭐라 하고 있다니까. 6년.